Yeah.빵을 할 때 네. 상대방이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 태그웨이즈를 어떻게 돼요? 무릎으로. 네. 그러니까 얘를 놓치면 안 돼.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들어가면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네. 어려워.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얘 잡히면 안 돼. 역시 너무 빨라요. 네. 오, 네네. 좋습니다.
나이스. 아! 오케이. 아, 네. 와. 지성은 상대를 때리거나 상대를 타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과 상대의 방향, 힘의 디렉션, 방향, 그 다음에 축의 중심.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심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럼 과연 제가 공격을 좀 해보고 원장님께서 볼을 아, 예. 네, 저 지금 그러면 이제 그렇죠. 무작위로 제가 한번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 이게 간파 당하고 있다. 아니 아니 시작도 아닌데. 야 이게 이게 네. 아 진짜. 네. 자. 어이야. 이게 사랑. 아, 그러면 그냥 편하게. 네, 편하게. 얘기 잘하지 말고 그냥 네가 편하게. 네. 내가 알아서 할게. 네.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네. 요. 가오저스. 웃겨요? 형이 해보세요. 영상이라서 이게 잘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손을 맞대 보고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여 봐야만 딱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편하게 내가 알아서 받을게. 좀 빠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너무 식상하잖아. 네. 이런 것들은 별로 식상하다고요? 응. 하나도 안 식상한데? 아니 봐 이런 것 딱 있잖아. 쭉 딱 네. 했을 때 살짝 그렇지. 야 원래 중심만 건드리는 거야. 팔을. 야 이게 보통 저희가 많이 보던 그거거든요. 봐. 자. 딱 써도 이쪽 발 있어. 아 이게 지금 되게 그 지금 신기한 게 보통 영춘권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휘젓고 막 방귀 따닥따닥따닥 지금 관절만 보고 하면 이게 맞다 선영이 제가 틀리더라고. 자 이렇게 감수하면서 그지. 아니 이게 안 나와 지금. 네. 왜냐면 네. 자 임 선생님이 이제 딱 움직이려 그러면 내가 딱 뛰어버리거든. 네. 중심을 좋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다 있어요. 하하하하 네. 그렇지. 아니 이게 내 의도가 익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네. 영춘의 치사는 이런 거야. 의도를 읽고 네. 그래서 살며시 손 한번 딱 대고 네. 뭔가 액션이 들어가려 할 때 그냥 중심만 살짝 무너뜨리고 네. 완전히 이렇게 손을 맞대고 있으면 이게 공간이 없거든요. 이 공간이 없는 데서 이 작은 접점만으로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잠깐 했을 때 만약에 바깥쪽에 힘을 쓰는 자 네네 네. 바깥쪽에 힘을 쓰면 당기면 돼. 그리고 안쪽에 힘을 쓰는 자 네. 당기면 안 나가.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딱 먼저 지식을 알고 그리고 나서 연습하는 게 가장 빠르지. 이거 진짜 되게 재발견입니다. 한번 손을 여기 맞대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원래 정식은 이렇게 두 번 돌리고 네. 이쪽으로 두 번 돌리고 아.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하다 바로 확 이렇게 들어오기 좀 하는데 네. 그냥 여기서 뛰어서 편하신 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네. 정말 와 왜 나만 힘들지?
아니지? 뭔가 되게 억울하네. 선배님 오늘 너무 잘 배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죠? 요거는 자기를 좀 내세운 거예요. 저거 좀 정성하게. 아 네. 유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렇게 다스린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역시 F예요. 여기는 이제 밟고 달았어. 네 봐. 알리. 아타 오페이. 더 브랜. 알리. 앞쪽 오신 것들 다 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펜싱은 룰이 존재해요. 그래서 먼저 공격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아. 먼저 공격을 한 사람을 방어를 해야 돼요. 네. 네. 빨리. 자, 먼저 공격을 했죠. 네. 근데 나 도망가서 피 때려버렸어요.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공격권은 공격. 우선권이 있는. 공격을 네. 먼저 한 사람, 시도한 사람이 있대요. 아. 그래서 지금은 또 졌습니다. 네. 에! 이렇게 빨리. 공격 실패, 투기 성공해서 알레. 자, 공격이 처음에 실패를 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실패했어. 그럼 방어를 해야 돼요. 아, 그게 의무예요. 아, 제가 한번 공격을 해서 실패를 하면 일단 방어를 해야 돼요. 아, 그래. 네. 알레. 공격하세요. 자,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우와! 됐죠? 여기야. 네. 빨리. 마스크 벗고
오, 괜찮습니다. 네. 압수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와. 정말. 회장님 멋있다. 이게 뭐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이거 너무 신나고요. 너무 재밌는데 죽같이 힘들어요. 와, 관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